쫀디야? 이것을 여기다 버리면 못 쓰는디? 다름아, 우리 엄마 그러는데 쓰레기 뒤지면 거지래. 그런 것이 아니구먼. 5년 동안 우리 아버지 여기저기 데리고 다닌 구두인디 이렇게 막 버리면 불쌍하잖여. 그럼 어쩌려고? 내한테 좋은 생각이 있구만. 언니가 땅에 묻어서 장사 지내줬으니까 이제 네 고만하고 하늘나라 가서 편안히 쉬어. 아참! 근데 아버지는 오늘 아줌이랑 통닭 먹을 텐디 잘 하고 계신겨? 설찬이 걱정이구먼. 맛있게 드세요. 한 마리 먹을 때 아줌니가 닭다리 두 개를 다 아버지한테 주면 그것은 빼도 박도 못하는 사랑이여, 유! 아이고, 아니 왜 갑자기 치킨은 먹자고 불러요? 어쩐 이게 맥주까지 사오셨는데 그냥 가져서 서운해서요. 아유, 별걸 다 신경 쓰시네요. 괜찮아요. 기어요? 아유, 그럼 다행이구먼요. 저 식기 전에 그러면 닭부터 드시죠? 그럴까요? 먼저 드세요. 아유, 아니 먼저 고르세요. 알았어요. 드세요. 아줌니, 이렇게 귀하디귀한 닭다리를 보잘것없는 지 먹으라고 지금 주시는 거예요? 네. 그거 다 드시고요. 요 닭다리도 마저 드세요. 아니. 다시 태어난 것 같아요. 아줌니, 다른 말이 맞거든요. 감사해요. 참말로 감사해요. 뭐가요? 아니, 이 귀하디귀한 닭다리를 두 개씩이나 다 먹으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랑... 닭고기는 역시 요 팍팍한 가슴살이 최고예요. 아우, 난 정말이지 닭다리 좋아하는 사람 이해가 안 가더라. 야, 그러면 이게 싫어서... 매콤한 파닭도 아닌데 왜 이렇게 눈물을 쏟아진디야. 어때요? 맛있죠? 이렇게 맛있는 거 자꾸 해주는 거 재민 씨의 고도의 전략이죠. 전략이요? 날씬한 내 몸매를 뒤룩뒤룩 살찌워서 여자들한테 인기 떨어지게 하려는 음모. 그럼 먹지 마요. 계속 인기 많으시게. 아이, 또 삐지신다. 알았어요. 싸운 성의를 생각해서 오늘까진 먹어주지. 오늘은 내가 기분 좋으니까 봐주는 거예요. 엄마가 디자인한 옷이 스팟 상품으로 뽑혔거든요. 그래요? 어머님이 재주가 많으신가 봐요. 같은 여자로서 안타까울 때가 많아요. 정말 예쁘고 재능도 많은데 사랑 때문에 다 포기했거든요. 우리 엄만 20살 때 아빠를 만나서 모든 인생을 다 아빠한테 걸었는데 그것마저 배신당했잖아요. 너무 허무한 인생이죠. 내 손금이 엄마랑 닮아서
팔자까지 똑같을까봐 엄마가 싫어해요. 그래서 넌 늘 엄마랑 다르게 사랑받고 살아라 입버릇처럼 말할 만큼. 그래도 재민 씨는 어머니를 많이 닮았어요. 예쁘고 재능도 많고 사랑에 인생을 걸고. 전에는 내 인생에 목표가 없었어요. 그저 하루하루 즐기고 살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재민 씨 만나고 달라졌어요. 내 인생을 걸고 강재민이란 여자를 지켜주고 사랑해주고 더욱더 행복하게 해주는 거. 그게 내 삶의 목표예요. 생의 전부였던 그대 보냈죠. 그날 이후로 난 늘 미안하게 지내요. 단 하루라도 난 그댈 잊을까 걱정하면서 그대 없이 가끔이라도 웃으며 살아가는 나를 깨닫는 게 제일 슬프죠.